상위 1% 전문가들의 투자 병법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상위 1% 투자 병법 시즌 2 진행의 김두원입니다. 자, 오늘부터 매일 오전 11시 1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할 텐데요. 상위 1%의 투자자가 될 수 있도록 매일 장중 실시간 시황 분석과 종목별 대응 전략, 그리고 투자 병법과 공략주까지 알찬 내용들 꽉꽉 채워서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상황 먼저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지난 3거래 연속 반등한 뒤 오늘은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양지수 낙폭을 좀 확대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1%대, 코스닥이 0.91% 하락세 보이고 있고요. 자, 오늘 조정을 이용해서 개인들은 양시장 매수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양시장 동반 매도하고 있는데 코스피는 기관 중심으로 또 코스닥은 외국인 중심으로 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종목들 흐름 보시면 게임주나 진단키트,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지난주에 이어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오늘 악재성 보도가 나온 에코프로 BM을 비롯해서 2차전지 소재 부품주들이 일제히 하락하고 있는 반면에 LG 에너지 솔루션 쪽으로 수급이 쏠리면서 이 종목은 3거래 연속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는 점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째 날입니다. 2월의 첫 월요일 장인데요. 또 어떤 전략으로 시장을 대응해야 할지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종목 상담 신청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실시간으로 상담 신청 받아서 잠시 후에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릴 예정인데요. 문자로 받고 있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다양한 정보 실시간으로 받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 참여하시면 되는데요. 참여하는 방법 첫 번째는 QR코드가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어떻게 찍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전문가님 이름 세 글자 오진승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1% 투자 병법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오진승 전문가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첫 시간인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그럼 먼저 오늘 오전장 시황부터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4거래 만에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좀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네, 일단 오랜만에 또 양시장 쉬어가다 보니까 네. 많은 분들께서 우리가 또 하락에 익숙해져 있었다가 나오는 하락은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는데 한 3거래일 정도 상승에 익숙해져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아, 오늘 또 힘든 장이구나 생각들 하실 텐데 지난주였나요? 지지난주였나요? 제가 확진자가 만 명이 넘어섰을 때 굉장히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언제였죠?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지난주였나요? 만 명 한 지지난주만이었을까요? 지지난주였나요? 네. 이게 2주 만에 갑작스럽게 주말 동안 3만 명이 넘다 네. 보니까 이제는 만 명이 나오면 오히려 감사합니다 해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드는데 오늘 또다시 3만 명대를 기록을 하면서 아침부터 다시 한번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앵커님께서 초반에 말씀을 해주시기도 했지만 오늘은 살짝 양반된 모습이 이 양반된 두 섹터의 상승이 동시에 나오고 있죠. 바로 진단키트 관련주들도 상승을 하면서 장 초반 좋은 흐름을 보였다면 위드 코로나 관련주 역시도 지난주 금요일에는 급등하던 진단키트주들이 이제 정부에서 이제 코로나를 독감처럼 좀 여기겠다 이런 언급이 나오니까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VI, 하락 VI가 걸리면서 급락을 했고 오히려 이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수젠텍, 이디지수를 비롯한 진단키트 역시나 강세 흐름 보이고 있지만 그 와중에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이 약하냐 한다면 그렇지는 또 않죠. 위드 코로나 관련주 역시도 견조한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오늘 시장이 하락하고 있는 이유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저는 근데 좀 거시적인 관점
관련해서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환율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지난주에 보시면 이제 1200원대를 돌파를 하고 우리가 그래도 심리적으로 환율이 1200원대는 아, 좀 부담스러운 구간이구나라는 인식 속에서 약간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이게 완전히 추세가 꺾였냐 그럼 이제 1200원대 고점을 찍고 쭉쭉쭉 떨어질 거냐라고 한다면 그렇지는 않을 거다라는 모습 오늘 보여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장 초반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나 싶으면서 지수도 어느 정도 안정적인 흐름 보여주려나 기대를 했지만 오늘 다시 한번 환율이 1200원대 근처까지 올라가 주면서 외국인 수급은 매도세로 전환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장 여전히 좀 보수적으로 보겠습니다. 단기 반등 구간에 와 있고요. 단기 반등 구간 중에는 오늘처럼 어느 정도의 변동성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 꼭 감안해서 우리 시장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섹터 움직임 보시면 리오프닝 관련주와 코나 수혜주 두 섹터가 함께 오르고 있습니다. 함께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이슈들이 나오는지 이 개별 종목들의 모멘텀과 흐름들 함께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역시 요즘에 원달러 환율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1200원 부근대에서 어떻게 등락을 보이는지 또 이에 따라 외국인의 수급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이 반응들 함께 살펴보셔야겠고 반등을 단기적으로만 보고 있다라는 전망까지 제시해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또 오늘 좀 움직이고 있는 섹터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장이 좀 약하다 보니까 섹터나 종목들도 좀 연속성이 없고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중에서 하나가 또 정책 테마주들이죠. 원자력 관련주들이 오늘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있는데 또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네, 원자력 역시도 정책 테마로 엮임과 동시에 네. 오늘 아침에 또 한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네. 바로 장 초반에 우리 정부가 원전 역시도 이제는 친환경 에너지에 좀 포함을 시키겠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뭐 한신기계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원전주들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온실가스 감축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경제활동을 이제 구분을 짓고 각종 금융 혜택을 이제 친환경 쪽으로 하고 있는 기업들에는 금융 혜택을 제공하겠다 이런 언급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K텍소노미라고 하죠. 원래는 원전이 포함이 되지 않았다가 이번에 K텍소노미에 원전 역시 포함될 수 있다라는 언급이 나온 거고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렇게 원전을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만 EU, 유럽 국가들은 이미 이전부터 원전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EU에서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그리고 또 전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 이 원전 신규 원자력 발전소에 무려 2050년까지 680조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밝힌 바도 있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여기에 맞춰서 그 친환경 발걸음에 원전을 포함시키는 그런 흐름입니다. 원자력 같은 경우는 사실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이 대선 정책 관련주로도 우리가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서 윤석열 대선 후보가 이 탈원전 백지화를 언급을 하면서 한 차례 원자력 관련주들 상승이 있기도 했는데 오늘자에서 우리나라가 또 원전을 친환경으로 언급을 하게 되면서 이후에 추가적인 이슈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 원자력 관련 정책들 또 국내와 해외 정부에서도 또 이렇게 탄소 중립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좀 이슈가 나오고 있고요. 또 대선 정책 관련주로도 볼 수가 있는 만큼 대선 전까지는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네, 대선 전까지도 좋은데 저는 원자력 같은 경우는 어쨌든 우리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친환경적인 발걸음을 함에 있어서 네. 지속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기 때문에 대선적인 이슈도 그렇고 이제 네. 길게 봤을 때도 꾸준히 관심 가져볼 섹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중장기적인 시선이 필요한 섹터다라는 원자력 관련주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좀 섹터 내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을 확인해 보시면 한신기계가 가장 강한 탄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10% 넘게 급등을 하고 있고요. 좀 그런 반면에 대형주 중에서 좀 대표적인 종목이 두산중공업인데 두산중공업은 오늘 한 2% 넘는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관련주들 내에서는 어떻게 좀 전략을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앵커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네. 원전 관련주 중에서도 늘 그랬어요. 한신기계라든지 뭐 에너토크 이런 기업들은 급등을 하는 흐름 보여주는 대신에 네.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다른 종목들이 급등할 때도 좀 이 상승폭이 적다든지 그런 흐름들 보였는데 네. 큰 관점에서 섹터들,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한신기계 같은 경우는 원자력 발전에 들어가는 콤프레시아 관련 원전
원천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인데 오늘 차트 화면 통해서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한신기계 같은 경우는 일단 원전 관련 이슈가 부각되면서 지속적으로 큰 우상향 추세를 유지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1월장이죠. 1월장에 좀 시장이 지지부진하면서 함께 낙폭을 키우는 모습이었고요. 다만 한신기계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 지금 제 차트에서 이 까만색 선, 이 선이 241선인데 241선 부근의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원전 관련 이슈가 부각되면서 급등하는 흐름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의미 있는 흐름이 나와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 16% 정도 이 급등을 하고 있는데 그 동시에 그 전에 지속적으로 돌파를 하지 못하고 저항 구간이던 이 노란색 선, 61선을 강하게 돌파를 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장중이기 때문에 오늘 장 마감까지 한신기계가 과연 60선을 돌파를 하면서 마감이 되는지 지켜볼 필요는 있겠지만 돌파를 해준다면 이제 원전 관련 이슈가 아직 죽은 상태도 아니고 꾸준히 부각될 수 있는 섹터기도 하고 살짝 눌림이 있더라도 이 상승 추세를 유지하면서 다시 한번 급등하는 흐름 나와줄 수 있겠고요. 뭐 그 이외에 보성 파워텍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오늘 상승폭이 조금 더디기는 하지만 제가 아까 이제 결을 다르게 두산중공업과 네. 뭐 에노토크 또 한신기계 이런 종목들은 좀 결을 다르게 봅시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보성파워텍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한신기계에 비하면 굉장히 상승폭이 좀 미미한 흐름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종목의 단기적인 흐름 대신에 우리 월봉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신기계 같은 경우는 월봉상 이미 좀 많이 올라서 고점 부근에서 쌍고점 부근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보성파워텍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제 막 120월선을 돌파를 한 바닥권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거든요. 두산중공업 마찬가지입니다.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는 우리가 원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이제 다른 쪽으로 보고 있었다면 최근에는 수소라든지 SMR, 소형 원전 관련 쪽으로 사업의 축을 옮기게 되면서 대표적인 또 친환경 관련 모멘텀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막 바닥권에서 고개를 들고 있는 시점이다라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원전 관련 섹터를 접근을 할 때도 테마성으로 들어가느냐 혹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원전의 이 친환경적인 긴 관점, 긴 호흡으로 접근을 하실 거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전략에 따라 이 종목도 다르게 보시면 좋을 듯한데요. 일단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월봉상 봤을 때 120월선을 처음으로 돌파를 했습니다. 상장 이래로 단 한 번도 이 120선을 이탈한 뒤로 지속적으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지만 작년이었죠. 작년에 원전 관련 기술이 부각을 받으면서 또 처음으로 돌파를 해주게 됐고 이제 막 고개를 돌면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봉상은 약간 지지부진해 보일 수 있어요. 오늘도 뭐 2%대 약세권 보이고 있는데 네. 큰 흐름상 봤을 때는 충분히 매력도가 있는 종목이라는 거, 매력도가 있는 섹터라는 거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좀 세 가지 종목에 대한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또 투자자분들이 급등하는 종목을 선호하는지 아니면 좀 느리지만 안정적인 종목을 선호하는지에 따라서 판단이 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한신기계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전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의미 있는 반등이다라는 분석을 드렸습니다. 현재 200일선에서 지지를 받고 60일선 강하게 돌파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성파워텍이나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느릴 수는 있지만 이제 바닥권에서 좀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부분, 종목별 대응 전략 세우실 때 이러한 조언들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원자력 관련주에 대한 점검까지 여기까지 오전장 시황 분석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릴게요.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자, 상담 신청 지금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문자 또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는 384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종목은 포스코이고요. 매수가가 32만 2천 원에 비중은 28%라고 하십니다. 포스코 이제 철강주 대장주인데 지난 4분기 실적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12월 달에는 주가가 어느 정도 좀 반등을 하는가 싶었는데 다시 올해 들어서 그 이하로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도 2% 넘게 하락하면서 26만 3천 원 기록하고 있는데 이분 이제 30만 원 이상에서 매수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네, 사실 30만 원 이상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높은 가격대에서 좀 매수를 하셨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우리 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포스코를 비롯한 여러 대형주가 1월장에는 대부분 맥을 못 추리고 좀 흘러내리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 같은 경우도 32만 2천 원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그렇게 엄청나게 고점은 아니다라는 이 다행스러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앵커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포스코 같은 경우는 기업 실적은 굉장히 탄탄하게 특히 지난 4분기 실적이 잘 나와주면서 올해 작년 2021년 전반적인 실적 역시도 매출액, 뭐 영업이익, 또 당기순이익 전반적으로 급증을 하는 그런 모습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포스코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철강의 대장주죠. 우리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인플레 우려 때문에 철강주들이 최근에는 좀 맥을 못 추리고 있는 그런 흐름들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포스코 같은 경우는 저는 장기 투자를 하시더라도 비중을 현재 시점에서 너무 많이 가지고 가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단기 기술적 반등 이용해서 만약에 대형주 같은 경우는 시장이 다시 한번 거꾸라진다면 같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비중은 좀 덜어내시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포스코가 이전에 꾸준히 상승 우상향 추세를 타면서 특히 이 회색선 보이실까요? 240선을 잘 타고 가고 있는 장기 이평선을 이탈하지 않는 흐름이었죠. 자, 그런데 이 종목이 이제 쭉쭉쭉 움직임을 보이다가 작년 한 10월쯤이었네요. 10월쯤에 이제 코스피 지수도 꺾이기 시작하면서 함께 이 240선을 이탈을 하고 동시에 역배열로 전환되는 흐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때부터는 좀 보수적으로 봐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종목 포스코뿐만 아니라 여러 종목들을 보실 때 장기 이평선을 이탈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큰 추세가 깨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금씩 비중 축소를 해주시는 전략이 좋겠고요. 자, 지금은 이미 이탈을 한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비중 축소를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제가 단기 반등을 이용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포스코가 반등을 한다면 다시 한번 120선 내지는 240선까지는 한번 급반등 가능하니까 이 구간까지는 조금 기다립시다. 현재 다행히도 쌍바닥 부근에서 더 이탈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반등 가능한 구간이니까요. 지금 구간은 잘 버텨냅시다. 잘 버티시다가 30만 원 이상 구간에서 30만 원부터 이제 본전 한 32만 원 부근에서 비중을 한 반 정도, 3분의 1에서 반 정도는 덜어내시고 잔량으로만 수익 전환을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시장이 굉장히 안정적인 상황은 또 아니기 때문에 오늘처럼 가끔씩 이렇게 또 흔들고 가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포스코는 전저점, 이 쌍바닥 부근 이탈하지 않는지 보도록 할게요. 조금 여유롭게 봐서 대략적으로 한 25만 원 구간 지켜본다면 일단은 좀 기다려보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보실 경우에는 비중을 좀 축소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드렸고요. 25만 원 지지 여부 잘 체크해 보시고 일단은 보유하시다가 30만 원 이상부터는 조금씩 비중 축소하는 전략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366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 매수가 5만 1천 원에 비중 10%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녹스 첨단 소재는 또 OLED 관련주인데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OLED 관련주들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이 종목은 1월 달 고점이 5만 7,400원이었고요. 오늘 한 4% 넘게 하락하면서 4만 7,35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수가가 살짝 높으신 편인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제가 사실 오전 방송은 처음이지만 네. 오후에 여러분들을 좀 뵌 적이 있어요. 제가 채팅창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처음 뵙는다 말씀해 주시는데 오전 이제 시청자분들을 뵈니까 네. 굉장히 또 안정적이고 실적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도 일단 매수가가 혹시 5만 천 원이라고 네, 하셨죠? 5만 천 원이요? 좀 높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좋은 기업이에요. 좋은 기업이지만 매수 타점 자체가 5만 천 원이라는 거는 아무래도 신고가를 돌파할 때 직전 고점들을 돌파할 때 매수를 하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나쁘진 않아요. 이녹스 첨단 소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OLED 쪽으로 성장성 충분히 부각될 수 있는 기업이고요. 기업 실적 보시더라도 EI도 마찬가지로 매출액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 특히 2021년 작년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무려 영업이익은 2배 정도 증가한 모습이고 당기순이익은 한 3배 정도 되나요? 급증을 한 모습 보이고 있는 만큼 지금 주가 레벨이 그렇게 부담스러운 구간은 아니라는 겁니다. 기업의 성장과 함께 주가가 올라간 거기 때문에 뭐 굉장히 이제 너무 고평가가 돼 있다 이렇게보다는 좀 기술적으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 5만 천 원 구간 신고가를 돌파를 하면서 박스권 돌파를 할 때 매수를 하신 거는 나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런 신고가 돌파 종목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목표가를 너무 높게 잡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신고가 종목이라는 거는 앞전 매물대를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기업 가치만 보고 대응을 해야 하는 건데 사실은 시장이, 종목이, 지수가, 차트가 굉장히 이성적으로 딱딱딱 기업 가치에 맞게 간다면 우리가 주식 투자하기 너무 어렵지 않죠. 아니, 오히려 투자하지 못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기업들이 적정 가치에서 움직인다면 우리는 그 차익을 노릴 수가 없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시장은 비이성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던 가격대보다 더 갈 수도 있고요. 혹은 지금 이 기업의 가치는 너무나도 좋지만 그 기업 가치에 미치지 못하게 주가가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특히나 신고가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술적으로도 분석을 할 만한 게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적당한 구간에서 수익 실현을 하시면서 앞으로는 좀 대응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녹스 첨단 소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박스권 신고가를 돌파를 하면서 대략 4만 7천 원 구간이죠. 이전 고점들을 돌파를 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세가 쭉 나와줬지만 이내 5일선을 이탈을 하면서 다시 한번 그 전고점 구간까지 빠진 상황입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시장도 빠지면서 4.8%대 하락을 하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께서 좀 걱정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네. 저의 마음도 걱정이 되는데 네. 다행스럽게도 조금씩 반등할 여력도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녹스 첨단 소재 역시도 시장의 흐름과 같이 보기는 해야겠지만 현재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 전고점 이전의 저항 라인을 돌파한 이 구간까지 내려왔다라는 점 그리고 그 아래쪽에 60선, 120선 장기 이동 평균선이 지지 라인으로 탄탄하게 받치고 있다라는 점을 확인을 했을 때 현재 구간에서 뭐 손절을 한다라는 거는 딱히 의미가 없을 듯하고요. 매수가가 5만 천 원인 만큼 어느 정도 이제 수익 구간은 충분히 한 번 더 올 수 있을 거다라고 보이거든요. 지금 구간 조금 더 버티시고요. 120선 4만 3천 원 구간 이탈하지 않는다면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비중이 10%시기 때문에 오히려 4만 3천 원 부근까지 내려왔을 때는 추가 매수를 해서 좀 평단가를 낮춰보시는 전략도 괜찮을 듯하고요. 현재 구간에서 반등을 한다면 반등 구간 이용해서 이제는 전고점 부근까지 다시 올라온다면 수익 실현 좀 하시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지 라인에서 지지를 받고 좀 반등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분석을 드렸고요. 4만 3천 원이 무너지지 않는 한 보유 의견 제시해드렸고 전고점 부분까지 다시 반등이 나오게 되면 그때 매도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함께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문자는 623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한국전자인증 매수가 11,000원에 비중 20%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한국전자인증은 또 토스 지분을 가지고 있어서 시장에서 토스 관련주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 토스가 올 상반기 내로 IPO 계획을 또 구체화시킨다라는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 모멘텀이 다 좀 약해진 것 같기도 해요. 주가가 다시 내려왔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모멘텀이 아무래도 당장에 부각받지 못하는 게 조금 네. 아쉽기는 합니다. 다만 한국전자인증 같은 경우는 토스의 지분을 직접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토스 지분 기업의 토스
바이오맥스 기업의 지분을 생각을 했을 때 지금 주가 수준은 낮은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아침에는 갭 상승에 성공을 했죠. 4.8% 갭을 띄워주면서 토스 관련 모멘텀이 완전히 죽지는 않았어요. 다만 그 모멘텀이 부각이 되지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바닥권에서 좀 답답한 지루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일단 전자인증 같은 경우는 다행스럽게도 바닥은 잡았습니다. 주가가 지수가 하락을 할 때도 그렇고요. 어느 정도 7,000원 초반선은 지켜주고 있다라는 거에서 종목의 흐름은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는데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슈가 있는 기업들은 어쨌든 간에 이슈가 부각이 되어야지 올라갑니다. 전자인증 좋아요. 토스 지분 가지고 있고 그 지분을 생각을 했을 때는 저평가 영역에 있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거는 그 부분이 시장에서 부각을 받지 못하고 우리 이슈업이 지금 되지 않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거고요. 제가 지금 가장 아쉬운 거는 비중이 20%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실 이런 이슈가 있고 테마성이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분할 매수를 좀 고려를 해두시고 비중을 초반부터는 너무 많이 실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좀 안타까운 마음도 드는데 일단 전자인증도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제가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 중반까지 2021년까지만 하더라도 8,000원 선을 잘 돌파를 못했죠. 8,500원 구간을 지속적으로 두드리면서 돌파하지 못하고 툭툭툭 건드리는 흐름만 나오다가 이 구간을 6월 달에 강력하게 돌파를 해줬습니다. 그 이후에는 주가 자체가 좀 레벨업이 돼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가 워낙 이슈에 좀 민감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전자인증 같은 경우는 뭐 급락을 했다가 급등을 했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요. 다행스럽게도 8,000원 선, 7,000원 선 구간은 그래도 바닥으로 확인을 하면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자인증 월봉상 흐름도 볼게요. 월봉상 쭉 급등했다가 월봉만 보더라도 굉장히 등락폭이 큰 아이구나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최근 흐름만 보시더라도 작년 말에 다시 한번 토스 관련 이 지분이 부각이 되면서 12월 달에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다시 한번 1월 달에 급락을 했고 20선을 지지를 받고 다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구간에 와 있거든요. 전자인증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일단 좀 기다립시다. 비중이 20%이기 때문에 올라온다면 어느 정도 비중은 덜어내셔야 돼요. 20%를 가지고 갈 종목은 아니에요. 관건은 바닥은 잡았지만 언제 올라갈 거냐이겠죠. 현재 120선을 일봉상 120선을 지속적으로 저항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120선 라인 때 지금 거의 다 왔어요. 이 구간을 종가상 돌파를 해주는지에 따라서 우리 전략을 조금 다르게 합시다. 돌파를 해준다면 11,000원 이상, 12,000원 구간, 이 구간에서 비중 반 이상은 분할 매도로 대응해주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오늘 지금 또 음봉으로 눌리고 있는데 120선 대략 한 9,500원대를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 눌린다라고 한다면 조금만 더 기다립시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서 이 전저점 이탈하지 않는지, 7,500원대 깨지 않는지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보유하시면서 오늘 종가 좀 확인해 보셔야겠고요. 121선 돌파 여부 체크해 보면서 두 가지 방법 제시해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상담은 한국전자인증까지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받지 못하신 분들은 내일도 기회 있으니까 내일 다시 신청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렇게 또 반등을 기다리고 있는 장에서 수익 낼 수 있는 핵심 기법들을 들어볼 시간입니다. 상위 1%의 수익을 내기 위한 오진승 전문가님의 투자 병법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네, 오늘 강의 시간에 제가 어떤 내용을 첫 번째 강의 시간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종목도 궁금하실 거고 사실 저를 처음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원래는 뭐 급등주, 테마주 이런 것들도 좋아하는데 우리 첫 시간인 만큼 오늘은 좀 시장 관련한 거시적인 큰 이야기를 먼저 시작을 해볼까 해서 오늘 강의 주제는 시장 전반적인 흐름과 더불어서 요즘 시장을 지속적으로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한 가지죠. 인플레이션 관련 종목, 인플레이션 관련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인플레이션 보기 전에 우리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죠. 시장 관련해서 먼저 보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계 식량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려고 사상 최고치까지 근접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섹터를, 어떤 종목을 대응을 해야 하고 그렇다면 앞으로 시장 흐름은 어떻게 흘러갈 건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월 시장을 먼저 살펴보고 갈게요. 우리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시장을 알아야지, 이전 시장을 알아야지 이후도 대응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사실 1월장이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아니, 우리 힘들었던 거 굳이 한 번 더 봐서 뭐 합니까? 그냥 싹 잊어버리고 앞으로 새로운 미래, 아주 밝은 미래 2월장만 좀 대비를 하면 좋지 않을까요?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재작년 3월부터 약 1년 넘게 너무나도 상승장에만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올해 1월장을 힘들어 하셨던 것만큼 그리고 지금 단기적인 흐름만 보더라도 최근에 3일에 반등장에만 너무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오늘의 하락이 또 왜 빠지는 거야? 우리 시장 왜 이러는 거야?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왜 시장이 빠졌었고 그렇다면 이 악재 요인들은 모두 해소가 됐는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일단 제가 다섯 가지로 요약을 해봤는데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과 개별 기업의 악재 같은 경우는 사실 어느 정도 단기적인 이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이 요소들은 사실 2월장에는 이제 다 해소가 됐습니다. 1월장을 되돌아보면 개별 기업 악재 정말 셀 수도 없이 많았죠. 저도 이 정도로 악재들이 많이 나온 장, 특히 대형주들에서 뭐 카카오, HDC, 현산 등등등, 에코프로 BM 이런 대형주, 시가총액이 큰 기업들에서 악재들이 쏟아지는 장은 그렇게 흔치는 않았는데 지난 1월장은 굉장히 이런 기업 악재들, 우리를 힘들게 했다라는 거 체크를 할 수가 있겠고요. 대신에 이 개별 기업 악재는 2월장, 지금에서 봐서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 우리 모두 알 수 있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상장 역시 마찬가지죠. 장기적으로 우리 시장에 수급적인 이슈를, 수급 이슈를 이제 불러일으킬 건가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그건 아닙니다. 이미 어느 정도 해소가 된 상황에서 다만 지난 1월장에는 이런 큰 기업의 대형 IPO가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미쳤다. 증시 자금이 상장 IPO 자금으로 쏠렸다라는 거 체크할 수 있겠지만 이 두 가지는 어쨌든 단기적인 이슈다라고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 있는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얘기만 들어도 어렵다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까 걱정인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굉장히 쉽게 이따가 풀어드릴 거고요. 더불어서 글로벌 긴축 우려. 주말 사이에 미국의 또 신규 고용자 역시도 고용 지표 역시도 굉장히 서프라이즈,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긴축에 대한 우려는 조금씩 더 커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 갈등 역시도 1월장에서도 우리 지속적으로 시장을 좀 억누르고 있는 그런 이슈였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모습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 두 가지 단기적인 이슈에 비해서 위쪽에 세 가지 이 사고라고 하죠.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그리고 긴축,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이슈가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좀 매크로적인 환경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지금 해소가 됐는지, 해소가 되어야지만 1월장의 하락을 이끌었던 지수가 쭉 하락을 했다면 이거를 이제 전반적인 상승 흐름으로 전환을 시켜줄 수가 있겠죠. 이 부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의 오미크론 공포까지. 오미크론 같은 경우는 사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좀 잠잠해지려나 하면 어느샌가 확진자가 만 명을 넘었다더라. 이제 좀 괜찮으려나 하면 또 갑자기 2만 명을 넘었다더라. 오늘은 또 3만 명 넘어가면서 여러분도 우리 건강 잘 챙기십시다. 주식도 중요하고 뭐 시장 빠지는 거 이것도 다 신경 쓰고 머리가 아픈데 지금은 무엇보다도 건강 잘 챙겨야 할 것 같죠. 오미크론이 3만 명 넘어서면서 우리 이제 경기 전반에 대한 우려도 어느 정도 있는 상황에서
한국 지수, 코스피, 코스닥 지수를 지속적으로 누르는 흐름이 바로 4고. 우리 지금 여기 글자 보시더라도 뭐 고환율이라든지 고유가, 앞서 살펴봤던 이런 요소들이 우리 증시에 전반적으로 좀 약세 흐름을 가하고 있습니다. 물가 같은 경우는 정말 여러분들도 많이 체감을 하실 것 같아요. 제가 늘 이제 다이어트를 입에 달고 사는 다이어터로서 재작년이었나요? 그 편의점에 파는 짭짤한 달걀 있죠. 그거를 재작년에 살 때만 해도 1,600원 정도에 제가 샀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또 오랜만에 여러분들 TV에 뵙는다고 저번 주에 다이어트를 다시 시작을 해야지, 이제 식단 관리를 해봐야지 하고 편의점을 가봤더니 그 짭짤한 달걀 두 개, 달걀 두 알이 2,100원에 팔고 있는 거를 확인을 하고, 어머나, 내가 다이어트를 맨날 하면서 그렇게 끊은 지가 오래되지가 않은 것 같은데 언제 이렇게 달걀 가격이 많이 올랐대?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뭐 달걀을 비롯해서 여러분들 커피 가격도 많이 올랐다, 커피 콩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 이제 뭐 스타벅스, 또 탐앤탐스 여러 대기업, 프랜차이저 커피 기업들도 가격을 인상을 검토한다, 이런 기사 확인하셨을 겁니다. 뭐 육류, 곡물값, 밀가루 할 거 없이 전부 물가가 올라가는 거는 우리가 이미 체감을 하고 있고요. 또 물가 관련해서 우리 많은 분들 또 체감하고 있는 거 한 가지 있죠. 바로 기름값입니다. 기름값 같은 경우도 이제 물가가 많이 오르면서 최근에 유류세 인하 뭐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국제유가가 급등을 하고 WTI 가격 같은 경우는 뭐 90달러에 육박하는 100달러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유가에 또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환율입니다. 우리 이 모든 게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큰 흐름에서 살펴볼게요. 환율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긴축 압박이 있다 보니까 강달러 흐름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환율 1200원대, 재작년까지만 해도 1090원대였어요. 그런데 작년에 1100원대를 돌파를 하더니 올해는 1200원대까지 훌쩍 넘어버렸죠. 이렇게 환율 강세 역시도 우리나라 시장에 외국인 수급을 좀 미비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적으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데 인플레는 지속적으로 압박을 주고 있고, 자, 이런 큰 증시 환경, 매크로적인 증시 환경이 과연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지난 1월장에서 2월장으로 넘어오면서 모두 해결이 됐을까요? 제 생각에는 아직까지 크게 바뀐 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정학적 리스크도 함께 볼까요? 유가 같은 경우는 지정학적 리스크로 또 함께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구간들 역시도 우리가 아직까지는 좀 해결이 되지 않은 요소들이 있다라는 거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우리 세계 식량 가격 지수가 인플레 관련해가지고 치솟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시점에서 시장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흔들리는 시점에서 우리 식량 가격이 식량 가격이라든지 인플레 관련해서 좀 집중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FAO 조사에서 1월 식량 가격 지수가 135로 달성을 하면서 사상 최고치에 근접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기사가 나왔죠. 자, 그런 와중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어느 정도 이제 물가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사실은 객관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식량 지수만 그렇습니까? 어느 정도 금리도 그렇고요. 게다가 뭐 주가 지수, 우리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지만 미국 증시 역시도 사상 최고치를 쓰고 있는 그런 시점이었고요. 작년 올해 같은 경우는. 거기다가 또 임금이나 사실 물가 같은 경우도 역대급, 이미 사상 최고치를 넘어선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 와중에 원자재라든지 금, 은, 니켈, 구리, 그리고 방금 살펴봤던 뭐 곡물 가격, 이런 것들은 사실은 아직까지 신고가에 접근을 한 거지 돌파를 하지 않은 모습인 만큼 우리가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도 좀 염두에 둬야겠다라는 그런 점도 생각을 해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많이 오르기는 했지만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더 올라갈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라는 겁니다. 세계 식량 가격과 더불어서 지금 곡물 가격 역시도 최고치를 계속해서 쓰고 있는데요. 우리 이런 점들 고려를 했을 때 앞으로 어떤 종목들, 어떤 섹터들에 주목을 해야 할까라는 거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이 꺼져서 여기다 제가 적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생각을 했을 때 시장을 지금 하락을 시키고 있는 요소가 대표적으로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 이전 흐름을 볼게요. 시장 하락할 때 우리 작년 팬데믹 기간 동안 팬데믹 당시에 모든 종목들이 빠졌죠. 우리 작년 3월에 주가 지수가 뭐 사이드카 걸리고 서킷 브레이커 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종목들이 유일하게 올랐을까요? 바로 모든 종목들, 많은 종목들이 빠지고 있는 와중에 진단키트, 뭐 최근에도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진단키트, 코로나 치료제, 이런 팬데믹에 오히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종목들, 이런 섹터들에서 상승 흐름이 나오는 모습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리고 만약에 또 주가를 일시적으로 낮추는 그런 요인들, 북한에서 미사일을 쐈대요. 북한의 도발, 뭐 전쟁, 이런 얘기들이 나올 때 올라가는 섹터 같은 경우는 바로 방산주죠. 이렇게 주가를 떨어뜨리는 요인에 오히려 반사수혜주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올라가는 흐름이다라는 거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현재 구간에서 지금 우리 시장을 지속적으로 압박을 놓고 있는 요인은 인플레이션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인플레이션 해지로 볼 수 있는 것들, 여러분들 생각나시는 거 있으실 거예요. 먼저 안전자산, 뭐 금관련주 이런 것도 생각나실 것 같고요. 더불어서 또 뭐가 있죠? 금리가 올라가죠.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게 되면 아무래도 금리에 손을 댈 수밖에 없다 보니까 금리가 인상되게 되겠죠. 그런 흐름에서는 또 금융주, 뭐 은행주라든지 보험주들 이런 쪽에서도 흐름이 나올 수 있겠고요. 더불어서 인플레이션에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곡물 가격 오르고 있죠. 곡물 가격 오르고 또 육류 관련주, 사료 관련주가 아무래도 육류값이 오르면 가장 먼저, 곡물 가격이 오르면 가장 먼저 가격을 전이시킬 수 있는 섹터다 보니까 뭐 사료 관련주들 이런 섹터에서도 급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특히나 시장이 불안정하고 하락장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이 하락을 시키는, 시장을 하락시키는 요인의 반사 수혜주를 찾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까지 듣고 오셨고요. 이어서 오늘장 공략주 확인해 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강의에서도 1월 시장 정리해 주셨고 또 인플레이션 수혜주들 강조해 주셨는데 좀 요즘 정말 안 오르는 원자재들이 없습니다. 네. 그중에서 세계 식량 가격은 아직 고점을 돌파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주들을 좀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중에서 또 가지고 오신 종목, 오늘 어떤 종목인지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은 팜스토리 가지고 왔고요. 네. 아, 그전에 제가 사실 오전 방송이 처음이라서 많이 또 떨리고 낯설고 네. 그러기도 한데 우리 너튜브 채팅창을 보니까 우리 앵커님도 원래는 이런 분위기 네. 아니시라면서요. 좀 재밌게 해볼까요? 아, 네, 저는 저 긴장을 해서 그런데 우리 같이 또 으쌰으쌰 재밌게 네. 가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긴장이 풀리지. 저도 너무 딱딱해가지고. 좋아요. 내일 더 즐겁게 한번. 좋습니다. 네, 공략제만 확인해 볼까요? 네, 우리 네. 팜스토리 가지고 왔고요. 팜스토리 같은 경우는 배합 제조 사료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돼지고기 품질 향상을 위한 그런 뭐 영양제 사료 개발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AI 조류독감 관련주를 엮이기도 해요. 우리 AI 조류독감이 있을 때는 뭐 조류, 이 닭고기 수요가 줄어들면서 돼지고기에 대한 수요가 반사수혜적으로 올라가고 대체재로 형성을 해서 이제 테마주로 급등을 하기도 하는 그런 흐름이고요. 또 최근 3년 동안 매출 역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흐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팜스토리 화면 통해서 네. 기업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2018년, 2019년까지만 하더라도 단기 순이익 측면에서는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던 그런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는 네. 매출액이 증가를 하면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두 배로 껑충 뛰었고요. 단기 순이익 역시도 적자에서 흑자로 돌리는 흐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흑자 전환이 일시적인 기조였다면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지만 올해에도 역시 2021년에도 꾸준히
꾸준히 흑자를 유지를 해주면서 3년 동안 지속적으로 매출 성장세가 눈에 띄는 기업이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육가공 사업 부문에서는 매출 규모가 점차 확대가 되고 있으므로 이 부분도 우리가 체크를 해보면 좋겠고요. 사실 팜스토리 같은 경우는 저의 성향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안정적인 기업을 추구하기는 합니다. 팜스토리의 부채 비율 확인을 해볼게요. 222%로 사실은 조금 높기는 해요. 부채 비율이나 유보율, 현금성 자원 측면으로 봤을 때는 같은 섹터에서 뭐 미래생명 자원 이런 종목이 조금 더 안정적인 흐름이긴 하지만 지금은 테마성으로 보겠습니다. 테마성으로 접근을 한다면 뭐 이 정도 부채 비율, 유보율 어느 정도 좀 빚이 있는 기업이기는 하지만 매출 규모 꾸준히 확대를 하고 있고요. 테마성으로 본다면 크게 무리는 없는 상황이라는 거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팜스토리의 자본 규모를 볼게요. 자본 총계를 보시면 지속적으로 이제 증가를 하면서 특히 올해에도 더 늘어난 모습, 6천억대였는데 자산 총계가 올해 작년 흐름을 보시면 7,800억대까지 늘어난 모습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시총 대비해서 현금 흐름이 너무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라는 거. 현재 시가총액이 2,500억인데 자본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를 해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너무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라는 거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테마성으로 기술적 흐름 보시면서 대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팜스토리 같은 경우는 월봉상 흐름을 먼저 볼게요. 네. 이전에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를 유지하던 기업이었죠. 2020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방금 기업 내용도 확인을 했지만 뭐 적자를 내면서 어느 정도 탄탄한 기업이 아니었는데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고 어느 정도 기업의 모멘텀이 부각을 받으면서 이 하락 추세를 돌파를 하면서 종목의 큰 추세 자체를 바꿔놨습니다. 상승 추세로 돌려진 상태에서 지금 상승 이후에 다시 한번 눌림목이 나오면서 20월선 근처까지 내려온 상황이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일봉상 흐름을 볼게요. 조금 더 단기적인 흐름을 봤을 때도 최근에 이제 쭉쭉쭉쭉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우리 1월장 흐름을 봤을 때 대부분 종목들이 하락을 했어요. 하지만 팜스토리를 비롯해서 팜스토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하락을 했다기보다는 오히려 박스권 부근에서 움직인 모습 볼 수 있고요. 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인플레 해지 관련주들 볼게요. 미래생명 자원이라든지 오히려 지수 대비해서 급등하는 모습 확인을 할 수 있고 또 곡물 쪽 말고 우리 원자재 또 유가 쪽으로도 가볼게요. 유가 역시도 지금 시장을 하락시키는 요인의 반사수혜주죠. 뭐 흥규석 이런 종목들 보시면 오히려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탄탄한 흐름 보였다라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팜스토리 역시도 시장 대비해서 좀 아웃퍼폼하는 그런 흐름 기대해볼 수 있겠고 지금 240선, 60선, 120선 이런 장기 이평선들과 단기 이평선이 모두 모여있는 상황에서 돌파만 나와준다면 한 차례 더 강한 시세를 기대해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팜스토리 오늘 공략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사실 이 공략주로 가지고 오고 5.7%까지 올라오길래 아유 이거 매수가나 좀 변경을 해야 하나 싶었는데 네. 다행히도 시장이 빠지면서 좀 눌려주는 흐름이네요. 네. 지금 현재가 이하에서 분할 매수 하셔도 전혀 무리 없는 가격대로 보이고요. 조금 더 이제 욕심을 부려보면 120선까지 돌파를 해주면 좀 안정적인 흐름도 나올 수 있는데 일단 지금 가격대도 무리는 없습니다. 목표가는 앞전 이제 매물대 만들어둔 2,750원 구간까지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고 손절가는 2,090원 잡겠습니다. 2,090원 이탈하기 전까지는 추세 살아있다라고 확인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공략주는 이 곡물 가격 급등 수혜주, 사료주죠. 팜스토리 확인해봤습니다. 최근에 한 2,400원, 500원 구간 돌파를 계속 시도하고 있는 모습인데 목표가 2,750원으로 제시해드렸고요. 손절가 2,090원 함께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공략주까지 첫 시간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전문가님 이제 매주 월화수에 나오시나요? 저는 월요일 방송을 월요일에, 하고 있고요. 네. 내일 또 새로운 전문가님께서 함께 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양시장 그래도 오늘 소폭의 상승으로 출발했는데 이내 좀 하락폭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거의 저점 부근에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등락을 오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현재 1%대까지 좀 낙폭을 키우면서 2,722포인트 선, 현재 코스닥은 0.8% 내림세 속에 894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수급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피 기관의 매도세가 굉장히 거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벌써 7천억 원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금융투자 위주로 지금
대형주 위주로 많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지금 매수세를 보였던 연기금까지 오늘은 함께 매도세에 동참을 하면서 낙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오늘 좀 방향성 잡지 못한 채 매수와 매도를 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현재 코스닥 쪽에서는 오히려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죠. 현재 코스닥 100종목 집중해서 나타나고 있고요. 2625억 원의 매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특징주 에코프로 그룹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악재에 악재가 더해지고 있는 종목들이죠. 현재 한 보도를 통해서 에코프로 BM이 SK이노베이션과 계약을 할 당시에 이 내부 정보를 이용을 해서 차명 계좌를 만들어 주식 거래를 했다라는 혐의가 지금 발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에코프로가 10% 두 자릿수의 큰 낙폭을 기록하고 있고요. 에코프로 BM도 8% 급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진단키트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자가진단키트가 원래는 세 종류가 인정이 됐었는데 식약처에서 수젠텍과 젠바디까지 총 두 종류를 더 추가 획득을 했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진단키트 관련주들의 시세도 굉장히 좋습니다. 녹십자 MS가 20%까지 지금 급등을 하고 있고요. 수젠텍도 함께 18%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자력 관련주들 함께 살펴보시죠. 현재 EU에서 지금 이 원자력을 녹색 에너지로 분류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우리도 이런 상황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라는 발언들 나오면서 원자력 관련주 지금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는데요. 한신기계가 15%의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이수민이었습니다. 네, 상위 1% 투자병법 오늘 첫 시간 다양한 분석과 정보들 전해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정보 가지고 올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또 방송 시간 이외에도 더 많은 정보들 궁금하신 분들은 오픈 채팅방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